첫 소식입니다. 북한의 폭격으로 아픔을 느꼈던 연평도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주민들이 다시 찾은 연평도의 모습을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북한의 연평도 폭격 직후 폐허가 된 상황을 관계 공무원들이 파악했던 지난 11월의 모습입니다. 당시 주민들은 폭격과 민족 분단의 쓰라림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.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연평도는 이러한 아픔을 주민들 스스로가 극복하고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 관계 공무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폭격을 받았던 당시 잔류 주민이 3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주민 중 약 80%인 1,100여 명이 돌아왔으며 지금은 거의 모두 귀향한 상태입니다. 복구 현황은 지금 현재 그 전파 대상자 집들은 지금 철거가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전파 반파 대상자들이 지금 임시 주거지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주택 복구가 완전히 되면은 이 임시 거주 주택에서 자기 본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돌아온 주민들은 다시 힘찬 모습으로 일어나 일상생활에 여념이 없습니다. 마음으로 받은 아픔이 모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폭격 이전의 일상에서도 늘 포탄 소리를 듣던 주민들은 회복하는 마음 역시 무척 강인한 모습입니다. 뭐 전국 지역에서 연평도가 그만큼 좋아지고 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우리로서는 더 좋고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.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연평도. 희망을 보여준 주민들의 아름다운 일상이었습니다.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.